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41편은 하나님의 공평한 의가 악인의 악한 것을 패하고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면 가난한 자에게 뭔가 떡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그러한 자들은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돈이 있어서 그 부요함으로 구제하는 사업을 했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구제에 아주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이 구제가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신 인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부요함과 가난함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스스로 사는 자의 생명을 가지신 영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이 풍요하신 분이고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가난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마치 죄인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로 임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땅을 파도 나오는 건 엉겅퀴와 가시넘불 뿐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라는 이 말이 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부요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이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돌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말씀을 아느냐, 얼만큼 지식이 있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깨닫게 했을 때 그 깨달음은 무엇을 위해서 깨닫게 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준 겁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넉넉한 것을 가졌다면 그 부족한 자들에게 그것을 채워서 보충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공평하자 그 말이에요.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자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육체의 양식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같이 먹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그들이 광야에 매일같이 나가서 한 오멜씩을 만나를 거두어서 그 하루에 양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나아가서 그 만나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거두어 본데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거둔 대로 자기 양식에 배부르고 만족할 만큼 하루의 양식이 거두어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건 내가 하루의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 온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데 그 부요한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활 생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나도 십자가의 죄에 대해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의 생명의 부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도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넘쳐나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기 소유의 넉넉해서가 아니라 있는 중에 그 얼마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아본다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주 안에서 또한 그 영혼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심령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 받는 건 물질의 어떤 양식을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진 심령이 되어져서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그 생명수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낮아진 심령을 통해서만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고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고 배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떠한지 그 심령이 어떠한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는 것 살피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보여지는 뭔가를 나타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죠. 왜? 주님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볼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 얼마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고 그는 환난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은 은혜가 넘치게 한 거예요. 은혜. 물질이 넘치게 한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한 이유는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다 더 기름을 부어줘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그냥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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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면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채워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이 여기에 그냥 꽉 차서 그냥 그 중에 일부 요만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나눠주고 요만큼 나눠주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오늘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제가 가진 모든 은혜를 다 여기다 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있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눌 때 주님은 또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받은 것, 정말 그 받은 게 여기 아구까지 꽉 차지 않았어도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눌 때에 주님은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더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는 고통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나를 죽이면서까지 영혼을 돌아보게 해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누가 수지 맞느냐?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누는 그 일이 넘치게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주님이 더 부어주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멀리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에게 흩어져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무리무리가 앉았어요. 무리무리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각각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주라. 물고기도 떼어서 나눠주라. 있는 거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그것을 각각 나누었을 때에 5,000명이 그것을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흩은 거죠. 뜯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을 또한 나누어서 또 나누고 나누는데 무리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남아서 흩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배부르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게 했던 이 이적은
양식이 없고 말씀을 갈급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저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찾고 찾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그의 의를 나누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병이어는 주님의 의를 나눈 거예요. 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우리는 각각이 그 의를 입은 사람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의를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은 복되고 그들은 환난의 날에 반드시 건지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보호하여 지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원수들의 뜻대로 맡겨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가진 자들은 결단코 그 누구도 원수들이 그들의 뜻대로 해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수들의 뜻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마소서라고 돼 있지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수에게 그 뜻대로 하게 맡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그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 그 말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려고 물질을 나누어도 이 의를 모르고 의를 가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육체에 열심히 자기에 있는 것을 퍼줘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말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구제가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그 역사 속에서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그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기 위한 곳이 있습니다. 쉘터에 모여 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 전쟁 속에서 남편이 죽어서 고아와 과부가 나온 거예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 각각 종족들에게 땅을 주어지고 그 지파마다 땅을 주어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 팔아도 안 되고 그것은 다시 희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풍습을 준 건 주께서 주신 말씀이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가진 그 기업은 항상 그 지파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였고 또 그 지파의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가 나온 자들은 그들의 10의 일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게끔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쉘터가 있어서 그곳에 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공급하고 있는 양식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굶주린 자는 없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건 결국 자기 몸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무난하고 교제하고 잘 있는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닌가 그러면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필요할 때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항상 붙드시고 라고 3절에 말하는데 강건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워서 병들어 있을 때에도 그의 침상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한 건 그가 침상 가운데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그가 병들어서 아파 있을 때랍니다. 그것을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문안 온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병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병을 고쳐주신 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모든이 빠졌어요. 그의 모든 침상에 병을 다 고쳐주시리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받은 은혜는 육체의 질병을 한번 고쳐주는 치유자로 하나님의 어떤 은사로 인해서 한번 고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 그래서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다윗이 주님께서 그 침상에서 모든 침상에서 반드시 건지실 걸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라는 의미는 나의 병을 고쳐주는 의미보다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이 병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 걸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걸렸느냐, 그럼 죄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나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많은 종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구는 반드시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그 질병도 능히 낫게 한다. 그러니 우리 형제가 아파 있는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정말 전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의인의 강구는 능력이 있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침상에 찾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5절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누워있는 걸 보고 그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고 걱정을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빈말을 했다. 거짓을 말했다. 빈말. 무슨 말? 정말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어느 때까지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와서 그냥 그 중심에 그와 같은 악을 쌓아 모으면서 어떤가 탐지하러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나아가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다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수군거리고 그리고 다윗을 쳐서 해하려고 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쁜 병에 들어가지고 누웠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저가 멸망을 당할까
저를 어떻게 해야 없이 할까? 라고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당신과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누구에게 낼까? 가이사에게 내릴까?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면서 시험도 하면서 그들은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짐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난리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천지. 그런 교회 가가지고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교회를 박살을 내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다들 허덕거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 은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자들 앞에 가서 넘보고 엿보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와 같은 일을 마치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염탐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끌어내려서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그 미혹을 누가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막 가리켜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를 하면서 사두개인처럼 내가 그 구제를 많이 함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가난한 자의 구제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세우는, 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이와 같이 했던 자가 어떤 자인지를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함께 떡을 나누었던 자예요.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 딱 들은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다윗과 빵을 먹다가 다윗을 대적한 사람 누구예요? 그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에요.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그의 친구였어요. 그의 친구이지만 그는 나중에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주 예수님께도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이유는 가롯 유다 때문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지게끔 되어졌는데 이 일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롯 유다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파는데 그가 누구냐? 발꿈치를 든 자인데 이 발꿈치를 든 자라는 의미의 발꿈치를 깨무는 일, 상하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져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한 것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은 바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들어서 발꿈치가 상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대적한 것 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라면 내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누군가가 그 발꿈치를 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게 하는 일이 환난의 때에 누가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자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은삼십냥에 팔리신 그 예수님. 그때에 그를 판 가로 유다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의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누구냐? 바로 뱀의 후손들이다. 근데 후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하게는 뱀의 씨라는 게 더 맞는데 뱀의 씨는 뭐예요? 바로 사망의 씨. 즉 그들 안에는 뱀의 씨를 가졌다는 것은 뱀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의미고 뱀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같았으나 그 안에 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어 뜯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씨를 가졌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서 그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의 씨를 가져서 죄에 속한 자요 육체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이냐? 만약에 그러한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씨를 가진 자를 물어 뜯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둑이 와서 도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들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마귀가 침투를 시켜놓으니까. 요 방법을 지금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죠. 교회 가서 야금야금 영혼들 하나하나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불평 불만을 하게 하고 교회를 흐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모임 속에 뭔가 부족하다면 불평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도록 나에 있는 것 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부어서 채워지도록 그래서 서로가 함께 채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하오나 라는 단어를 10절에 사용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발꿈치를 드는 일이 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구원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 우리의 주가 되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병든 자 같고 피폐한 자 같고 너무 부족한 자에서 무너지고 무너진 자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한 마귀를 봉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를 주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씨를 가진 의인이라면 그는 뱀의 씨, 마귀의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로써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받은 바 은혜는 어떠한 원수, 어떠한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은 항상 내 편이고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나의 주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만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나에게 침을 뱉고, 누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모함한지라도, 저들이 나를 대적해서 이와 같은 짓을 할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여, 나를 일으키시고 저 원수들이 자기 뜻대로 나를 대적해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 온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을 입은 자로서 나를 잘 보호하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온전히 주님이 보호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드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앉히신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빨리 나가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구원하시, 이 죄인을 구원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물어뜯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저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건지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자다. 그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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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끝까지 송축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은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만질 자가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편 41편은 그 의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너희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병든 자가 누가 있다? 함께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가 능력이 심히 크니 그렇게 해서 그를 세우고 영혼이 실족하는 자가 있냐? 그럼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난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움을 입을지니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 일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의 부요함을 다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 부요함을 주어 그들도 부요하게 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세움을 입는 자 또 세워가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내 옆에 영혼을 돌아보고 함께 세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게 돌아보아서 함께 세워줘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함께 돌아보아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요하심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심령마다 예수님의 그 부요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감격과 정말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부요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사오니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은 자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형제를 서로 돌아보고 형제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세우고 그들도 살리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온전하고 순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이를 이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도록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